봄을 배달하자. 동화 마을에 봄이 찾아왔어요. 종이 비행기다. 어디서 온 거야? 아랫마을엔 벌써 봄이겠지? 심심하면 놀러와. 눈의 여왕이다. 눈의 여왕. 그게 아니라 눈의 여왕이 보낸 편지라고. 아무래도 심심한가 봐. 우리 오랜만에 눈의 여왕한테 가자! 예! 아, 잠깐만 얘들아. 선물로 맛있는 거 가져가는 게 어때? 꿀! 어? 네가 먹고 싶은 거 말고. 국밥! 그건 저번에 먹었다며. 나물 비빔밥 어때? 나물 비빔밥? 봄내음이 가득한 달래랑 냉이랑 두릅, 오이, 미나리를 넣고 담백한 달걀에 고추장, 고소한 참기름을 넣고. 와, 같이 와, 준비 완료!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자, 그럼 출발! 예! 프랭키와 친구들! 와, 산딸기다! 이봐, 이봐! 벌써 산딸기가 열렸어! 뭐야? 정말 맛있지? 프랭키, 네 나물은? 나물! 뭐야? 저기 놔두고 오면 어떡해? 나물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았어, 알았어. 조심하라고. 아, 알았어. 프랭키한테 나무를 맡기는 건 불안해.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무거워서 끌고 가는데 쿠왕이 자꾸만. 그렇다고 땅에 끌면 어떡해. 나물들이 뒤죽박죽 되잖아. 왜? 왜긴 자갈들 때문에. 아무튼 넌 나물 들지 마. 정말? 쿠왕, 베이랑 바꿔들어. 오케이, 오케이. 자, 아, 좋아. 잘 들어야 돼. 이제 괜찮네. 조금만 먹어. 아, 감자는 내가. 뭐해? 너네 자꾸 이럴래? 아니야, 맘만 보러 그랬어. 어른둥이도 먼저 갈게. 아, 뭐야, 같이 가. 눈은 날지 못하는 프랭키를 혼자 놔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나물 잘 지켜. 오케이, 오케이. 예쁘다. 저런, 쿠왕, 나물 도시락을 챙겨야죠. 프랭키와 친구들. 드디어 다 왔다. 배고파. 빨리 해먹자, 빨리. 미사, 미사, 미사. 미사, 왔어. 미사, 애들은? 퐁은 저기. 후왕은?
쿠왕? 쿠왕은 아직 안 왔는데. 뭐?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된장국이라도 밥 말아 먹을 거야. 뭐? 배고프단 말이야. 그럼 미사한테 나물 비빔밥 만들어주기로 한 약속은 어쩔 거야? 그건 쿠왕이 안 오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야? 뭐 왔다. 짜잔. 뭐? 뭐야 쿠왕? 예뻐. 예쁘지? 해마다 이맘때쯤 아랫마을에서 이 향기들이 올라왔었는데 이 꽃 향기구나. 자, 이금 선물. 정말 예쁘다. 그런데 나물 보자기는? 나물? 뭐야? 쿠왕이 봄나물들을 가지고 있었잖아. 잃어버렸다.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미사한테 나물 비빔밥 해주기로 했는데 너 때문에. 난 괜찮아. 차라리 내가 들고 있었으면 안 잃어버렸을걸. 뭐 먹어? 아니, 퐁이 아카시아 꽃잎을 먹네요. 먹지 마.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맞다, 꽃 비빔밥. 봄에 먹을 수 있는 봄꽃 비빔밥이야. 정말 이 꽃들을 먹을 수 있어? 응. 진달래, 아카시아, 국화, 펜지. 이런 꽃들은 향기롭기도 하지만 식물 중에서 가장 영양분이 많은 부분이라 건강에 좋아. 얼른 먹자! 맛있게 먹자! 향기가 고소해. 씹을 때마다 꽃 향기가 나. 맛있다. 역시 꽃 비빔밥이야. 정말 맛있어. 이런 건 처음 먹어봐. 그치? 여기 따뜻한 된장국도 먹어봐. 너무 맛있어. 제일 맛있어. 너 제일 맛있어. 난 모두 제일 맛있어. 맛없어? 내가 먹어줄까? 천천히 먹어, 제. 여님, 제 통을 지키셔야죠. 안 뺏어 먹을게요. 이렇게 눈의 여왕이 사는 얼음성에도 봄이 찾아왔네요.